안녕하십니까. 김남진입니다. 지금서부터는 이제 2024년도 1월에서부터 3월간 진행되는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요, 기본 이론을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1월에서부터 3월까지는 기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개강일이 언젠가라는 부분, 1월 5일입니다. 1월 첫째 주 금요일, 1월 첫째 주 금요일, 개강을 합니다. 금, 토, 이렇게 양일간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금요일날 1시부터 7시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10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해서 11주에 걸쳐서 기본 이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종 종강일이 언제냐, 그러면 3월 말이 돼요. 3월 23일 종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조금 한 1주 정도가 뒤쪽으로 작년에 비해서 딜레이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구정,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 연휴가 딱 끼어 있어 갖고 수업이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수도 한 시간을 좀 1주를 늘렸습니다. 1주를 늘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종강일이 작년 대비 다소 한 주 정도가 늦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공부는 하셨었지만 잠깐 손을 놓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꽤나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요 용어라든지 이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잡는 데다가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더 초점을, 또 두 번째로 초점을 두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특수교육 전 영역에 대한 구조화가 이루어지는, 구조화가 또한 이루어져야 되는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특수교육 전 영역이다라고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 전 영역을 14영역으로 14영역, 1 파트 1에서부터 파트 14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한번 좀 볼까요? 자, 임용시험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1월 1일이니까 임용시험 시작하는 단계니까 기본 토대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 스스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옆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길을 잡아주느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쵸? 우리가 스캐폴딩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계의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제가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14개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쭉쭉 설명을 할 겁니다. 아, 쭉쭉 설명만 하고 끝내버리냐고요? 아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 중심으로 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부분을 저의 장점으로 들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별개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충분한 사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저에게 질문했던 모든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아, 지금 이 순간에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인강을 듣고 계신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야 라는 부분을 같이 떠올리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 용어 정리, 개념 비교, 풍부한 예시 통해서 기본을 확실히 다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바는 교재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교재에도요. 단순히 뭐 이론 하나만 딱 설명한 게 아니라 A라는 강론서, B라는 강론서에는 이렇게도 설명돼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게끔 돼 있어요. 이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강론서의 내용을 빌려와서 선생님들에게 중심은 잡아드리지만, 이 책에는 똑같은 개념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강론서의 그 우리 기본서의 날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서로 비교를 해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제가 수업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죠. 특수교육 전 영역에 대한
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 내용 하위 영역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자꾸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주요 특징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구조화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A라는 내용 밑에 하위 영역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거 틀 잡아놓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조화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암기할 수 있도록 워크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제 워크북을 제공하는 거예요. 마인드맵은 우리 기본서 앞에 같이 실려 있으니까 수업할 적에 살펴보면 되는 거고 워크북을 별도로 드릴 겁니다. 내용에 대한 워크북. 그 다음에 형성평가. 공부를 했으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느냐라는 부분 파악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형성평가 실시할 거예요. 영역이 14개 영역이니까 형성평가도 14회가 실시되겠죠. 이건 별도의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나눠드리면 선생님들의 댁에서 혹은 공부하시는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기출문제 모음집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법 워크북도 같이 제공해서 선생님들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제가 힘을 좀 보탤까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가 상당히 궁금하시겠다. 그쵸?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촬영하고 나서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마인드맵을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어떤 식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볼 거고 다음으로는 기출문제 살펴볼 거거든요. 아니 무슨 내용도 모르는데 기출문제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출문제라는 게 기본서의 각 영역의 제일 끝에 보게 되면 개념 확인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문제 풀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감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시험 유형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학문을 할 게 아니라 시험을 봐야 될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유형들을 한번 보고 그 틀에 맞춰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에 내용 학습할 거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험 각 영역이 끝날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형성평가 문제를 나눠드려서 풀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1, 3월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뭘 해야 되냐 그러면 1월에서부터 3월 사이에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특수교육법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또 뭘 해 놓으셔야 되냐 그러면 20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부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같이 하면 덜 힘들고 덜 지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수교육법에 대한 해설 강의를 인강으로 제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 개정 특수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인강을 제공을 합니다. 물론 동 한꺼번에 풀어버리게 되면 좋겠지만 저도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춰서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특수교육법은 1월 말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2월 말에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가 있는데요. 교재 같은 경우 25년도가 2024년도에는 25년 대비 김남진 코셋 특수교육학 개정판이 새롭게 나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어서 요 교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2024년도 기출문제 이 부분까지 전부 반영이 돼 있고 기존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도 수정을 했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동일한 내용이 표현상 조금 헷갈렸던 부분들을 전부 바로 잡아서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판 기존 작년에 사용했던 판 같은 경우는 기존 책 같은 경우는 사용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를 구입을 하실 적에는 신판 사용을 해주시고 당부 말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1권에서부터 4권까지 나오는데 지금 당장 구매를 하실 선생님은 1권밖에는 구매가 안 돼요. 2월달에 2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세 분, 일정 보시게 되면, 요, 지금 2월 달에 보게 되면 설날이 끼어 있어요. 설날이 끼어 있어서 휴강. 9월, 2월 9일과 10일은 휴강이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가 뒤로 딜레이가 돼서 23일 날 종강이 된다라는 부분만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정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아셨죠? 자, 이와 같이 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많은 사례를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리고 임용시험에서 가장 많은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도 역시 저라는 것은 익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처음서부터 같이 저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하셔야지만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올 과정에서는 단과 형식을 통해서도 내용을 더 강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서 새롭게 진입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장치도 전부 준비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저와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